1번은 강동원입니다. 참대같이 쏟아지는 밤길을 헤치고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가 무슨 노래를 저번에 했지만 노래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번 가수 감사합니다. 3번 수록입니다. 하나 둘 셋 건드려 우리가 판단할 때 남자분이 노래하면 여자분이 댄서를 하면 어떨까? 아, 네. 댄서. 중간에 춤이잖아, 없고. 일단, 화음 할 때 눈 들어가. 어때요? 해보세요. 네. 댄서 하다 화음 할 때 들어가고 춤이잖아. 하나, 둘, 시작.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5년 전에 1차 여신까지 통과했던 우주동에서 온 강희태입니다. 꽃잎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 모의고등학교 다니는 음악 특전과 2학년 김도영과 이사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거야? 저희 우리가 외계에 있는데 지구에 전국만을 향해서 지구에 도착한 거야? 네, 전국만을 향해서 이 노주사님도 네, 특별히 하겠습니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주림들 잡고 불만 바라지 배치 무시로 어찌 사셨소 수고하셨습니다. 와, 바르네. 단가 부분
26번 김상렬입니다. 좀 무리인 것 같아. 빅뱅 빅뱅 한번 또. 아니 오랜만에 나오는 게 많이 보이죠.
그만 못해. 원래 이렇게 이제 여자 그 높이 불러요? 원래 긴장이 되나? 원래는 이렇게 안 불러요? 아 여자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그대로 그냥 틀어놓고 조정 없이 그런데 이게 치열스는 좀 기대되는 분이고 피그룹이면은 이따 반주를 한번 맞춰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41번 김우영입니다. 우리 꿈은 가득 대동강 편지 부르겠습니다. 대동강은 내가 왔다 볼밀대야 내가 왔다 편지 목표 없는 편지 속에 한 세월을 보내놓고 수고하셨습니다. 43번 김정숙입니다.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합사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40번 김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 제가 중학생으로. 남매? 네. 원래 지금 시간이 끝나고서 남매. 진짜?
잠긴 꽃처럼 웃다 너를 보니 웬일이. 춘천 YMCA 소속 강원도 청산수련원 강원도리 방어 아카데미에서 유쾌한 담임을 맡고 있는 멋있고 흥도 넘치고 노래도 잘하는 잠깐만 55번 김현수와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가에서는 눈물처럼 떠오르는 그대의 흰 손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 오라 한 줄이 바람 되어 거리에 서면 그대는 가로등되어 내 곁에 머무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자기 소개할 땐 요란하게 말하는 거 아시겠지? 하늘을 달리다 요란하게 한번 해보세요. 요란하게? 너는 하늘을 달려 내 그댄 품에 안길 수만 있으면 내로 부서진 대도 좋아 누군가 나의 길을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가야 될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길가에 울리는 그대 뜨거운 목소리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98번 최재호입니다. 부를 곡은 바보 같지만 부르겠습니다. 아, 바보 같지만 박상철 군대 인용하고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내 가슴에 간직할 사람 그게 가슴에 술잔 위에 어린애 얼굴
너네 나이 그런 이런 목소리 하는데 3인분 불러오지 키를 잘못 300살에 한번 외쳐보고 좀 어른 같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만백성! 아니, 키가 안 맞네. 만백성에게 부하는 일이 사랑하며 살지어다 인생의 일이 잠을 침대 어찌 사랑하고 사랑하고 야, 너무 됐어. 이런 시간이 너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나주라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넌 그때 날 떠났을까 감사합니다. 이게 한 잔의 주고 이 자리 옛날 어르신도 아는 노래인데 국가스 때지 다시 한 거죠. 그거 한번 맞춰볼게요 이따가 재밌게. 이 어른들도 알고 젊은 사람도 알고 보통 때 목소리하고 노래 부를 때 목소리하고 달라. 안녕하세요. 선배님은 한영숙입니다. 네, 노사연님의 바램.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쌀배뇨개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03번 한경화입니다. 곡목은 곰배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맞춰 길을 잃으며 하늘에 닿는다 천봉산마루 산새들도 쉬어가는 곳 마음이 없는 두 사람 나에게 한 사람 그 사람 따뜻한 입술로 내게 내 심장을 찾아준 사람 그 사람 지울 수 없는데 그 사람 고맙습니다. 동각 선생님 이야기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노래 오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납니다. 만나고 좋은 것 아니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노우정! 죽여버려. 안녕하십니까. 배우 노래를 사랑하는 허충구라고 합니다. 오늘 노래는 배우의 안개 낀 장춘단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안개 낀 장춘단 보고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 속 고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이
혼자가 아닌다. 아, 혼자가 아닌다. 이제 다시 아, 잠깐만요. 일명을 이게 가사를 봐도 되나요? 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 드리겠습니다. 혜민아, 엄마 화이팅 할게. 그 노래 제목이 원래 방도란 여자였는데요. 김연자님의 울림. 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인연의 시작 추억은 세월의 흔적 결혼은 연애의 선물 행복은 지금 이 순간 해! 춤이 있는데 야 아무도 안 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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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어서 말을 해 너 없이 못 산다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애원할 때가 눈앞에 보일 때가 따뜻한 봄날인 거야 거울어서 말을 해 내가 제일 이쁘다고 내가 제일 매력 있다고 혹시나 해보지만 역시나 지금 블링블링 머리가 처음 나오거든. 네. 그게 이제 일단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 그래도 하고 싶었는데 반주에 맞춰서 해볼 테니까 기대만큼 알았다니까 반주에 2차도 된다니까요. 반주에 합격했다고요. 블링블링 그러니까 반주에 맞춰야 되니까 노래는 별로 그냥 그런데 반주에 맞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열흘에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수고하세요. 아까 전에 아니야?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139번 이지원 막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어서 와.
김호범 상입니다. 널 위한 오빠야 오빠야 내겐 오직 너뿐이야 죽어도 너 하나만 사랑할 거야 산너울에 두 은수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막걸리 한 잔. 이게 이제 영탁 버전이 있고 그 버전이 있죠. 영탁 씨 버전이 있고 딱 맞춰볼게요. 네. 키는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다가오네. 172번 전탁입니다. 용두사나 용두사나 그리운 용두사나 잔을 한 잔 걸어버리 한 번은 내 세상도 오겠지 하지만 내가 뭐 어때서 나는 내 신만 운명을 비켜라 이번께서 애차하신다 때로는 별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면 아직 하루를 사랑했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거울 먹기 애쳐보아도 자 저기 아까 처음에 말할 군다 하고 나올 때 다시 말할 군다 하고 빨라지거든요 이게 그걸 빼먹어 봤어 완전 맞춰볼게요 처음에 내린다 춤추나봐 마이크 안녕하세요 참가는 70번 정소윤입니다 What's your...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다운돼서 아무 반응이 없어. 실내 상황. 천년의 사랑 한번 해볼까? 자신 없나? 응, 천년의 사랑. 힘들었구나. 수고했어. 익숙해요 이 순간이 가지만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다른 길을 가리란 것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남자도 있고 다른 사람 만나요.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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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보듯 보듯 지금 만나러 가요. 요요요요. 집식의 여자들이라
다음이네. 안녕하세요, 믹소원입니다. 이선희가 부른 인연 부르겠습니다. 익숙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수고했어요. 사랑을 몰랐던 철부지 어린 시절 그때 아무것도 몰랐었다가 세월이 지나 후에 알았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어떻게 진성의 가슴 아파 진짜? 돌아가지 마 가지 마 폭마철로도 못 잡는 청춘 미련만 한숨만 제발 남지 않는 삶이 되기 눈물밤을 빗물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후회한 점 없다면 그건 거짓말. 수고하십니다. 행성 숙대 좀 나오세요. 원정 다니지 마시고. 어디 있어요? 행성 원정 다니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온 대한민국 대중가요 하는 남자 왕중현입니다. 남아시의 가지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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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을 두고 가지를 마오 이대로 영원토록 한 백년 살고 가요 성을 두고 가지를 마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구경을 왔다가 지금 접수를 해서 노래가 좋아서 보내밀려 왔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내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끄고 내가 쉬어야 되는데 좀 들어가게 되더라. 우리 공기증이랑 공황장애 너무 심해서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편안할수록 마지막으로 가면